조선 비운의 왕인 단종의 얼굴을 그린 그림인 단종어진이 국가표준영정 100호로 공식 지정돼 14일 공개됐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의 어진이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돼 단종 선양 사업을 해온 영월군의 문화적 관광자원 창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진 제작을 하게 됨으로써 영월군민 삶 속에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충절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재조명함은 물론 대내적으로 단종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장릉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종 역사관의 영구봉안함으로써 향후 후대에 남길 문화적 사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군수는 이어 지역 고유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